모든 총선이 중요하지만 특히 21대 총선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금은 세계 경제, 정치, 안보 질서가 바뀌고 있는 복합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가도 더 잘 살고 국민 개개인도 더 잘 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나라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자신들의 집권 기간에는 소득 주도 성장과 망국적 부동산 정책 등으로 나라 발전의 잠재력을 갉아먹었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기에 급급했습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국회를 당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상습적으로 정쟁을 유발하고 자신들이 집권 시기에도 통과시키지 않았던 법안까지 강행 통과시키는 등 온갖 입법 폭주를 거듭해 왔습니다. 운동권 이념에 기초한 친북 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반미 종북 세력과 연합하는 무책임한 행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대한민국 미래를 담당할 능력도 의지도 없고 오직 권력과 사적 목적만을 탐하는 세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첫 번째, 상습적으로 정쟁만 일삼는 반민생 세력에 대한 심판, 둘째, 불법과 비리에 연루된 몰렴치한 방탄 세력에 대한 심판, 셋째, 의회 정치를 내팽개 친 입법 폭주 세력에 대한 심판, 넷째, 대한민국 정체성을 위협하는 국가 안보 저해 세력에 대한 4대 심판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이러한 퇴행적 세력이 어깨를 펴고 국회에 들어오는 일을 막고 대신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정치 대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야당에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난 4년 내내 정쟁에 몰두하고서 또다시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전국을 혼란케 하는 것은 국민께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선거를 국민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3대 선거 합의를 제안합니다. 첫째, 총선이 끝날 때까지 일체의 정쟁을 지향하고 각자의 공약에 집중하는 정책 선거에 합의합시다. 둘째,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에 의한 선거 공작을 선거판 밖으로 몰아내는 클린 선거에 합의합시다. 셋째, 상대를 비방하는 데 몰두함으로써 누가 더 못하나 경쟁하기보다 누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인가 경쟁하는 미래지향 선거에 합의합시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지난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인 혁신과 쇄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지지를 호소할 자격이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자격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저희들은 국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더욱 가까이 가고 국민 여러분들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깨끗한 선거,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미래의 지향적 선거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일하고 싶습니다.